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비빔국수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고추장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고추장이 없이 만들어 봤는데요. 고추장 없이 만드는 비빔국수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국수인데요. 지금 먹어도 역시 별미고요.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랍니다. 일단 먼저 고추장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신 다음에 채를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국수가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념장부터 만들어줍니다. 고추장 3스푼, 그리고 설탕도 3스푼, 그리고 식초는 2스푼을 넣었는데요. 신 거 좋아하시면 한 스푼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장은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늘을 한 스푼 넣어준 다음에 골고루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제 국수를 삶을 건데요. 쫄깃함을 위해서 찬물을 끼얹어가면서 삶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수가 끓어오르면은 찬물을 한번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부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끓어올리면 건져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속구리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받아둔 찬물에 잿발 이렇게 담궈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분기가 없어야 이 쫄깃함이 살아나니까 전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씻은 국수는 이렇게 볼에다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2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채썬 어이도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스푼 듬뿍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잘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장 비빔국수가 완성이 됐는데요. 아주 새콤달콤한 게 입맛 없는 요즘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추장 없이 만드는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수가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념부터 만들어 주는데요. 간장 3스푼, 설탕 1스푼, 마늘 1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을 넣은 다음에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홍고추는 이렇게 통썰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박은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국수는 앞에서 삶은 것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틀린 거는 마지막 끓을 때 찬물 붓잖아요. 그 찬물 붓기 직전에 호박을 같이 넣고 삶아준 다음에 끓어오르면은 찬물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수를 삶아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국수는 이렇게 볼에다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양념장을 2스푼 정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참기름 한 스푼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잘 비벼주시면 되는데요. 참기름은 이렇게 양념장에다 섞지 않고 직접 재료에다 넣어주시면 훨씬 고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 비벼준 국수 위에다 이제 준비한 홍고추하고 통깨를 뿌려주시면 고추장 없이 만드는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이 국수는 새콤달콤 또 고소한 게 아이들 입맛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저한테도 아주 신선하면서도 땡김이 있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웃을 일이 많은 그런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